여기는 지금 백화소가 잘 자라고 있어요. 아로니아 열매도 잘 열리는데 화분 3개에 백화소와 아로니아, 오가피를 제가 심었죠. 근데 잘 열리죠. 영양소를 집약적으로 주시라는 거는 이런 이파리, 이파리들을 따서 화분이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. 이파리나 열매나 가지치기 하시고 남은 거는 화분이 얹어 놓으시게 되면 그게 영양소가 돼서 엄청나게 잘 자라요. 그럼 여기는 겨자잎. 겨자잎이 지금 또, 아, 겨자 씨앗이 맺히고 있죠. 겨자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곤 한답니다. 겨자도 키우시만 하고요. 겨자 이 꼬투리는 차로 끓여 드셔도 돼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아로니아도 화분 3개, 아로니아 화분 2개, 오가피 화분 하나요. 그다음 백화소가 엄청나게 잘 자라고 씨앗도 많이 열릴 듯 하네요. 씨앗이 열리면 그 씨앗을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인삼향이 나면서 맛있어요.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맛있답니다. 지금 요런 이파리들도 지금 다 차로 끓여 드실 수 있는데 씨앗이 훨씬 맛있죠. 씨앗을 잘라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게 훨씬 맛있답니다. 이런 이파리가 집약적인 영양소랍니다. 이 이파리를 화분이 얹으시면 가지치기 하거나 뭐 자르실 때 그러면 그 화분 확실히 잘 돼요. 감사합니다.